2020년 10월 18일 오후 저녁 시간쯤 정원의 일기. 일단 뭔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일기를 찍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 되게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요새 안무 연습도 들어갔고, 그리고 안무 연습이랑 뭐 곡 녹음, 그리고 뭐 다양한 컨텐츠, 엔진분들께 공개되는 그런 컨텐츠들 준비로 되게 바쁜 와중이다 요즘은. 그래서 뭔가 솔직히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엄청 되게 준비생 때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스케줄을 엄청 소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학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번 주는 뭔가 되게 루즈했던 스케줄이어서 그나마 비교적 좀 많이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도 되게 많이 잤는데 오늘은 한 8시간 정도 그렇게 푹 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는 되게 길게 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타이트하게 스케줄이 들어간다고 그러셔서 일단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곡 녹음은 지금 다 끝났는데, 그 수록곡이 기븐 테이큰, 아 타이틀곡이 기븐 테이큰이랑 그리고 수록곡이 20 큐브 10 먼스 20큐브, 10먼스, 플리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10먼스가 제일, 아직 완성본은 못 들어봤지만 10먼스랑 20큐브도 좋은 것 같은데, 10먼스가 뭔가 딱 우리가 부르기 전에 들었던 가이드만 들어선 되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녹음한 걸로만 들었을 때는 뭔가 20큐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뭔가 기대가 된다. 약간 아직 무대가 완성, 퍼포먼스가 완성은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이지만, 뭔가 이제 기분 테이큰 안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약간 전에는 뭔가 방송에서는 계속 연습해도 데뷔라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걸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데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뭔가 그런 거 준비 하나하나 하면서도 되게 색다른 느낌인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되게 더 느끼는 건데, 뭔가 그 SNS 같은 활동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그 팬 엔진분들께서 그냥 올릴 때마다 바로 되게 반응을 뜨겁게 해주시고, 요즘도 되게 놀라고 있고, 솔직히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왜냐면 솔직히 팬 엔진분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있고, 그리고 뭔가 딱 팀이 됐을 때, 팀이 되고 이렇게 데뷔하고 싶었던 이유도 무대를 하고 싶어서였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데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빨리 데뷔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크다. 요즘 선우 형, 성훈이 형, 제이크 형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나도 그냥, 나는 유지 반인데 제이 형이랑 나는 유지 반이고, 희승이 형만 그 쪄야 되는 그런 반인데, 그래서 유지 반이니까 한번 다이어트 식단 한번 먹어볼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그거는 하루만 먹어도 진짜 힘들다.
그래서 선우 형, 성훈이 형, 제이크 형 되게 뭔가 존경스럽고 조금만 더 힘내면 이제 곧 데뷔니까. 그리고 뮤비도 곧 찍으니까 찍고 마음껏 먹길 바라면서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길 바란다. 그냥 요즘 막, 아, 그리고 어젠가 그 연수원에서 마지막 영상 일기가 올라갔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게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실까봐 그냥 하는 말인데, 요즘은 막 우울한 거 그런 감정은 하나도 없고, NF는 동생 형들이랑 되게 사이도 좋고, 그냥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감정은 그냥 엔진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하고 싶고, 그리고 엔하이픈 동생 형들도 다 힘들겠지만 힘든 티 크게 안 내고 막잘 따라가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다. 아직 리더도 아직 안 나왔는데 빨리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고, 뭔가 아직 데뷔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거가 다 설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탄탄하게 딱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남은 데뷔 준비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딱 탄탄하게 잡힌 엔하이픈 데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원의 얘기 끝!